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악수가 화제를 모았죠. 외신들은 이를 두고 기싸움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악수가 상대방을 잘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실제로 이스라엘 연구진이 관련 연구를 했는데요. 실험 대상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행동을 비교했습니다. 그 결과 악수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코를 만지는 행동을 22%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그 이유는 냄새를 맡아 상대방을 파악하려는 무의식적인 행동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.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악수의 중요한 기능이죠. 그렇다면 사람이 아닌 로봇과 악수를 해도 신뢰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? 영국 연구진이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실험을 해봤는데요. 우선 센서를 이용해 악수할 때 생기는 작은 흔들림까지 재현했습니다. 그리고 가상거래에 투입해 사람들과 악수를 시켰는데요. 그 결과 실험 참가자들은 상대방이 보이지 않아도 마치 실제 사람과 거래를 하는 듯한 신뢰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맞잡은 손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는 악수. 이 고전적인 소통 방법은 인공지능과 로봇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.